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코로나 판이 달라지면서 뉴스 시작을 또다시 신규 확진자 수로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하루 6,603명, 사흘 연속 거의 매일 약 1,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국가 일본을 보면 이 걱정이 큽니다. 1월 1일 500명대였던 하루 확진자가 20일 만에 4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다 오미크론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기준 하루 7천 명에 너무 빨리 도달하면서 당황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입니다. 광주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광주는 확진자의 80%가 오미크론 감염자입니다. 오미크론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는 검사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광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문을 닫습니다. 충북 진천의 한 콘크리트 가공 업체에선 그제 베트남 국적의 직원 1명이 확진된 이후 전 직원 182명 중 79명이 감염됐습니다. 저희가 의뢰는 했는데 아직 결과를 따로 받은 게 없어가지고 확산세 같은 거 보면은 오미크론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603명으로 27일 만에 6,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곧 만 명을 넘을 게 확실시 되자 방역당국은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오미크론 자체 전파력이 매우 델타에 비해서도 매우 크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3일 뒤면 첫 발견 후 8주 만에 우세종이 되는 건데 14주가 걸린 델타보다 50% 이상 빠릅니다. 오미크론은 현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 유행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3차 접종 시 오미크론 변이 방어 능력이 최대 28.9배나 높아진다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